여기 이제 부처님의 답을 보시면 압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와 및 여러 대중에게 이르사대 시방 세계의 시방의 여러 부처님과 시방은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또 동남방, 서남방, 동북방, 서북방 그런 팔방이죠. 팔방에다 유아래까지 해서 시방이라요. 시방에 시방이라 하면 우주 세계 전체를 다 그냥 시방이라고 합니다. 시방이란 말은 지극히 넓은 의미로 우주 공간 전체를 불교에서는 그냥 시방이라 하고 시간 전체를 삼세라고 하고 시방 삼세 부처님과 뭐 발언문에 나오죠. 이 공간 전체를 시방이라고 하고 삼세는 시간 전체를 삼세라고 가래요. 그래서 시방 삼세 하면 우주 공간 모두 세계를 다 총괄적으로 말한 거예요. 시방이라 해도 그렇고 삼세라 해도 그렇고 시방의 여러 부처님과 및 큰 보살들이 유대한 보살들이 그 스스로 머무는 산마지 가운데 자기가 공부를 닦으셔서 공부 가신 정신통일 하신 산매가 산마지라요. 산매나 산마제나 같은 말이요. 산마제라 하기도 하고 산마지라 하기도 하고 산매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산마라도 하고 여다 지자를 보태서 산마지라도 하고 또는 산마제라도 하고 또는 간단하게 하면은 산매라 하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이요. 이 말들이 다 같은 말이라요. 쉽게 말하면 선정이라 해요. 선정을 이렇게 산마지라고 산마지나 산마제나 산매나 같은 말인데 정신통일이요. 정신통일. 정신이 통일되면은 산매라고 그래요. 사람이 정신통일 되어야 마음속에 분열이 다 없어지죠. 분단된 남북이 다 통일되는 거죠. 남북 통일이 되는 것처럼 정신이 통일되는 것을 산매라 하이다 하고 산마지라 하이다 하고 산마제라 하이다 하고 친일경성이라 마음이 일경이 된 성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갈래로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하게 분별심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분별심이 사라져서 일경이 되는 거 하나로 이렇게 될 경우를 산매라고도 하고 바른 정의라 하기도 하고 선정이라 하기도 하고 정신 통일이요. 그 여기서 말한 산마제는 뭐겠어요? 순응음 산매죠.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대보살들은 순응음 산매 계시죠. 순응음 산매는 바로 열반의 정이라요. 열반을 얻으려면 순응음 산매나 금강 산매를 얻어야 열반을 얻는다고 그랬죠. 열반경에 금강 산매나 순응음 산매나 다 보통 산매가 아니요. 위대한 최고 산매라요. 이 산매는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없이 항상 정 아닐 때가 없는 거요. 나가 상제정하여 무육 부정시라는 거요. 그게 진짜 산매요. 불경에 이런 말이 나왔죠. 나가 상제정하여 무육 부정시라.
출입이 없고 마음에 들락날락 나갔다 들어갔다 출정 입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정해 있는 것. 항상 정해 있는 상태를 나가 상재정이라고 그래요. 나가. 나가란 말은 커다란 뜻입니다. 큰 코끼리를 나가라고도 하지요. 대력정을 뜻해 큰 힘. 코끼리를 나가라고도 하는데 코끼리. 키린가? 끼린가? 예? 코가 끼다고 끼리? 지긋끼리? 코끼리 또는 소 또는 용 보통 용으로도 많이 번역하죠. 나가가 바로 용이라요. 용을 나가라도 해요. 용. 그래서 한자로는 용과 코끼리 용상. 용상이 동물 중에 힘이 제일 세지요. 코끼리보다 더 센 동물이 없죠. 소보다 더 세죠. 소는 가야라고 해가지고 가야란 말이 소라. 코끼리라도 번역하고 가야. 요 가야동이 있고 가야산이 있고 가야국이 있죠. 대가야 소가야. 그런데 용과 코끼리 같이 이것들을 다 대력이라는 뜻이에요. 동물 중에 힘이 가장 세니까. 그러니까 큰 정을 대력정을 나가정이라고 해요. 대력정이 바로 나가정이라. 나가정은 바로 대력정, 큰 힘을 가진 정이에요. 부처님은 늘 정멸정, 열반의 정이 바로 나가정이요. 나가로 항상 큰 힘의 정에 나가정에 있다는 그 말이죠. 원칙은 중국식으로 가려면 상제 나가정하여 상제가 우로 가야 할 겐데 그냥 나가를 먼저 도와버렸죠. 상제 나가정하여 그래야 중국 문장하고는 맞아요. 상제가 우회로 가야 되죠. 항상 나가정에 있어서 그러면 좋을 건데 나가 상제정하여 요것을 제일 위에다 이렇게 한다면 문장이 제대로 맞지요. 상제 두 글자를 나가정에 항상 있다 그 뜻으로 나가로 항상 정에 있어서 무유 부정시라. 정 아닌 때가 있지를 아니하다. 정 아닌 때가 있지 아니하다. 항상 정이다 말이죠. 그게 자주 산마지라. 스스로 머무는 산마지요. 거기에서는 견과 및 견연과 아울러 생각하는 바 상이 허공의 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바가 아니다. 견과 및 견연이라고 하는 것은 견은 견정이고 견여 견연 글자로 넉잡이기 맞추려고 이렇게 했죠. 견자 두 번 나왔죠. 이 견은 견정이고 정견이라도 하고 견정이라도 하고 견견 여자에서 견정이라도 했죠. 견정이나 정견이나 그건 같은 말이고 이 견연은 두 글자가 불상이죠. 불상 볼바의 대상물. 견은 연이니까 불상이라요. 그러니까 견정과 불상이 그 말이에요. 불상과 아울러 생각하는 바가 아울러 생각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육식이죠. 육식의 마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안식, 이식, 피식, 설식, 신식, 의식이고 아까 견연은 색성향 삐촉법이죠. 육진이죠. 육진 경계를 보지요. 그것들이 다 허공의 꽃과 같단 말이야. 허공꽃은 본래 없는 거지요. 눈병 난 사람에게만 허공꽃이 보이지만은 본래가 없는 거 아니요?
그래서 허공꽃과 같이 허망하단 말이야. 뭐가? 세 가지가 다 공화와 같단 말이죠. 견정하고 또는 불쌍하고 또 상상하고 견정은 요새 말은 견정이죠. 견성이고 불쌍한 육진이고 여기는 육식이고 여다 이렇게 가지 말고 차라리 식으로 이렇게 써야 더 좋겠네. 아타나 말 들어보셨죠? 아타나식. 아타나식은 뭐라 했죠? 아타나식이요. 바로 여기서 말은 견정. 이 세 가지가 마치 허망하기가 공화와 같아요. 유역 공화라. 허공에 꽃은 본래 없는 거죠. 마치 공화와 같다. 아타나식은 제8식 아니요? 견정이 제8식 아타나식이거든. 아타나식은 부처가 되면은 아타나식은 그 견분 상분을 다 초월해버리죠. 종자 같은 거 습기 번호를 다 초월해가지고 아타나식을 변해가지고 뭔 만들죠? 대원경지 만들죠? 이런 것은 이제 묘관찰지나 성수작지 같은 걸 만들고 이 세 가지가 다 허망해서 허공꽃과 같아가지고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법친가교 무일물 본원자성 천진불이란 말이 영가 징도가에 나오잖아요. 자 견급 연이 이 견과 및 연이 견은 견정이고 연은 불상이죠. 원래가 보리 묘정령체라 말이야. 원래가 보리의 묘하고 청정하고 밝은 자체다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가 불성이란 말이죠. 전부가 이것들이 모르면은 허망한 공화가 되고 알면은 이것들이 세 가지가 원시 보리란 말이죠. 원래는 다 이 보리 아니요? 보리란 말은 불성이라는 말이죠. 원래는 이 보리라고 하든지 불성이라고 하든지 같은 말이죠. 원래는 이 보리인데 그걸 모를 경우는 견정과 불상과 상상에 속아가지고 허망한 공화같이 허망한 망심 망경을 자아내죠. 허망한 마음과 허망한 경계. 그래서 연가 징도가에서는 법신가교 무일물 법신을 깨닫고 보면은 한 물건도 없어요. 법신가교 무일물 그 자리가 무엇이냐? 바로 본원자성 천진불이라. 이 말이 여기서 말하는 보리 묘정명체라고 보리 묘정명체라는 말과 같잖아요. 묘정명체라. 묘정명체. 본원자성 천진불이라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한 보리 묘정명체요. 견과 견연이. 알고 보면은 중생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자체가 육진 또는 육식 모든
견정 따위가 전부 다 보리 묘정명체요. 이제 결론이 나오죠. 이제 어찌하여 이 가운데 치와 비시가 있겠느냐. 아까 치견도 없고 비견도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치견도 없고 비견도 없다 그 말. 어찌 있겠느냐 그 말은 없다는 말 아니요? 그 가운데 시견도 없고 비견도 없고 그러면 뭐냐? 바로 보리 묘정명체라 그 말이에요. 법신을 깨닫고 보니까 한 물건도 없어. 영가 징도가 예? 한 물건도 없고 그 자체가 뭐냐? 본원 본래의 자성 천진 부처뿐이요. 그러면 산은 이 본원의 부처고 물은 이 진여의 법이죠. 예? 산도 산이 아니고 물도 물 아니지. 그런데 성철 씨, 뭐 공연 씨,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했지. 성철 씨님이 여기서 한방 맞네. 예? 문수야, 내가 지금 너에게 묻노니 너 문수와 같아서 다시 문수가 이 문수인 것이 있느냐 또 문수 없는 것이 되느냐. 없을 묻자는 아니 빚자나 같은 거요. 그러니까 갱유 문수가 치문수 비문수 치문수와 밑에는 비문수라요. 다시 치문수와 비문수가 있느냐? 갱유 치문수와 비문수 하느냐고 이제 그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요자를 없을 문자를 썼죠. 지금 두 가지로 말했죠. 부처님이 지금 묻는 말씀이죠. 너에게 묻노니 너 문수와 같아서 다시 문수에게 치문수 비문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묻는 거죠. 없느냐는 그 말은 없지만은 말 속에 있느냐 할 때는 묻는 말이니까 부처님의 뜻에는 없다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대답을 하시죠. 그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내가 참으로의 문수지 치문수는 없습니다만 치문수도 없고 빈문수도 없어 진문수지 문수는 하나뿐이죠. 아진문수라 밑에 이제 문수가 대답을 하지요. 나는 참으로 문수지 이것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것이 이제 치문수, 비문수는 없다는 거예요. 치문수도 없고 비문수도 없다. 여기 무슨 치비가 붙겠어요. 치비가 없지. 이게 두 가지는 없다고 했죠? 나는 참으로 이 문수지. 치문수, 비문수는 없습니다만. 이건 틀린 거지. 치문수, 비문수는 틀린 거죠? 문수는 하나뿐이지 진짜 문수지 무슨 가짜 문수가 또 있겠느냐 말이야. 이 시문수 비문수는 가짜 문수죠. 이 두 가지는 가문수라고 써야 되거든요. 가문수는 없지 뭐 진짜 문수 하나뿐이지. 치문수는 없다 말이죠.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만약에 치문수가 있을진데 치자는 치문수요. 곧 이 두 문수란 말이에요.
분수가 뭐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뿐이지. 그러나 내가 오늘날에 분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분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분수가 있기는 있지. 진짜 분수는 있어. 가짜 분수는 없더라도. 그러므로 그 가운데 실로 시비의 두 가지 모양은 없습니다. 치문수, 비문수 그걸 시비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걸 시비 이상이라고 표현한 거죠. 치문수, 비문수 그렇게 번역하기를 어렵게 번역했죠. 한문 잘 아는 사람이라요 알게 되었죠. 시비 이상, 이 시비 이상은 없습니다 말이죠. 고녀시 시비를 붙여가지고 시문수 비문수 찾을 게 뭐 있어요? 말할 게 없잖아요. 진짜 문수뿐이지. 그와 같이 마음도 진짜 마음뿐이지. 무슨 시견이 있고 비견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은 나눌 수 없다. 견은 물질을 보는 물질 속에서 어떤 것이 견이고 어떤 것이 물질이고 나눌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다는 말이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하면 어찌 돼요? 나눌 수 없다고 할 경우는 차전 논법이죠. 부정론으로 치견도 없다 비견도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은 차전 논법이죠. 부정론으로 쓴 거죠.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만약에 표전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차전 표전 그 전에 말했잖아요. 차전은 부정론. 부정론으로 말하면 차전이고 부정론으로 이제 말하면 긍정으로는 표전이죠. 표전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치견도 없고 비견도 없다고 그렇게 여기서 지금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은 견을, 견성을 물질에 대해서 분류할 수 없다고 지금 밝힌 건데 그럼 표전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긍정으로. 어떻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이때까지 더 읽어보면 자세히 나올 건데 너무나 성급하게 내가 그걸 답을 요구하니까 머리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잘 모르겠죠?